손으로. 안녕하세요. 아들넷 엄마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임신을 하고 나면 임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괜히 이것저것 걱정하고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마음만 심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책 한 권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간단하게 알고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태교에 아주 좋겠죠? 11년 전에 읽었던 임신 출산 육아 책은 되게 딱딱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는데 이번에 읽은 책은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챕터마다 제일 앞부분에 한의사 남편분과 산부인과 의사 아내분의 대화가 적혀 있어서 재미있게 술술 읽었어요.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대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한 챕터가 금방 읽혀져요. 이 책을 읽고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이 지은이 두 분은 한의사 남편분과 산부인과 의사 아내분인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각자 한방과 양방을 존중해 주셨는데 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서로 의견이 맞다고 싸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었어요. 이 두 분도 4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서 괜히 더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 차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파트 1은 임신에 관련된 내용인데 임신 초기 1주부터 14주, 임신 중기 15주부터 27주, 임신 후기 28주부터 40주까지 시기별로 나누고 중요한 포인트를 콕 집어서 적혀 있고요. 파트 2 출산에서는 출산 실천편, 산후조리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파트 3 육아에서는 출산부터 12개월, 그리고 13개월부터 36개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수유, 이유식, 목욕, 수면 그리고 육아템, 예방접종 이런 식으로 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119에서는 아이가 아픈 다양한 증상을 쉽게 정리해놨어요. 저도 아이 넷을 키우면서 소아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느라 양방에 관한 지식은 조금씩 주워들어서 아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한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을 전부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엄마가 먹는 것이 곧 아이가 먹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임신하면 어른들은 무조건 다들 잘 먹으라고 그래야 아이가 쑥쑥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살 많이 찌면은 또 나중에 빼기 힘들으니까 그것도 좀 관리하면서 많이들 음식에 신경 쓰시던데 여기 보면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정도로는 충분하다고 적혀 있고 영양제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좀 적혀 있어요. 사실 요즘 산부인과 가면 영양제도 너무 과하게 추천하고 많이 팔아서 좀 필요 없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내내 제일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인 분만법. 다양한 분만법에 대해서 정확한 의학적 지식과 함께 적혀 있어요. 저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올 때 보면은 분만법도 살짝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 누가 무슨 분만법을 했다 하면서. 근데 유행보다는 본인과 이제 남편과 잘 상의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육아 11년 차로 육아 서적을 많이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받았던 책도 있고 베스트셀러였는데 읽으면 너무 주관적인 내용만 있는 것도 많았어요.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육아권에 따라서 취향에 맞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권으로 끝내는 임신 출산 육아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밑줄 치고 막 형광벤치라면서 공부할 정도로 읽을 책은 아니고 편하게 재미있게 술술 읽으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이랑 안 친한 친구에게도 임신 선물로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